아우, 라인 잘 뽑았어. 아, 잠깐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모, 소주 한 잔만 주세요. 몇 천만 원 썼습니다. 이 3년 동안 안면 윤곽을 후회하냐 이러면 안녕하세요, 미우드 제이보입니다. 오늘 또 썸네일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 깜짝 놀리고 들어오셨죠? 맞아요, 저 오늘 할 말 겁나 많습니다. 저는 안면 윤곽 성형 수술을 2021년 6월 초 사이에 받았어요. 벌써 안면 윤곽 수술을 받은 지 2년 반이나 지났어요, 여러분. 아무튼 제가 안면 윤곽을 처음에 딱 받았을 때 어우, 붓기도 너무 상당했고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밑에 막 내리다 보시면 제 영상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간 안면 윤곽 수술을 받고 처음 6개월, 2021년 12월까지는 얼굴형 라인이 바뀌었다는 거에는 굉장히 만족을 했지만 잔붓기랑 큰 붓기가 막 섞여 있어가지고 붓기 때문인지 이게 살 때문인지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솔직히 그때는 성형수술 후 제 얼굴형에 만족을 그다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안면 윤곽이라는 성형수술이 길게 1년까지는 큰 붓기가 한 달, 두 달 빠지다가 천천히 잔붓기가 빠지는 시기래요. 진짜 오래 가는 거잖아. 맞습니다. 사실 안면 윤곽 수술은 그만큼 이 얼굴 속 조직에 생채기를 엄청 많이 내는 수술이라는 거죠. 굉장히 큰 수술이야. 너무 위험하지. 그래서 저도 그렇게 잔붓기가 굉장히 오래 갔나 봐요. 아무튼 1년 정도까지 잔붓기가 천천히 빠지다 보니까 안면 윤곽 수술을 받고 나서 1년 후 정확하게 2022년 6월 7월 그때쯤부터는 거울을 보면 아우, 라인 잘 뽑았어 막 이러고 나르시즘을 굉장히 펼칠 수 있었는데 아, 잠깐이었어요. 2년 반차가 되었고 2023년 작년 봄쯤? 여름쯤? 그때서부터 거울 볼 때마다 오, 내 얼굴 좀 처진 것 같아. 처음에는 살이 쪘나? 뭘 처먹은 거야 나 또 어제? 뭐 이랬단 말이야. 이중턱도 좀 육안으로 보이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신부볼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편은 아니에요. 제가 168cm에 49kg거든요? 그럼 사실 저체중에 속하는 몸무게인데요. 얼굴은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제가 그때부터 피부과를 겁나게 다녔어요. 강남에 출퇴근하는 사람들보다 그런 사람들만큼 바비톡에 특가 뜨면 머리 휘날리면서 졸라 달려왔어. 경락샵이면 피부과 이런 데다가 돈을 엄청 썼어요. 사실 이게 알고 보니까 제가 살이 찐 게 아니고 안면 윤곽의 부작용이자 반작용인 처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성형외과 선생님들도 아니고 뭐 그쪽의 종사자도 아니지만 진짜 제가 나름 많은 성형 카페들을 찾아보고 많은 후기들을 보고 이제 많은 글들을 봤잖아요. 근데 안면 윤곽은 정말 살 처짐과 볼 처짐이 올 수밖에 없는 수술이더라고요. 그게 물론 네 가지 정도의 변수가 있다고 해요. 1번 나이, 그리고 2번 피부의 탄력도,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 피부의 탄력도가 달라지니까, 그리고 3번 피부의 두께, 피부의 두께에 따라서도 얼마나 처지냐가 또 좀 달라지나 봐요. 그리고 4번 골 삭제, 윤곽 수술을 받았을 때 얼만큼 삭제를 했냐, 요거에 따라서도 처짐의 정도가 또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변수죠. 근데 이런 걸 다 따져봐도 어쨌든 처짐이라는 건 안면 윤곽에 축복받은 얼굴 피부를 가졌다라고 하더라도 조금씩은 처짐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안면 윤곽 수술의 부작용이자 반작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갈비탕에 갈비살 보시면 이렇게 뼈에 살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떨어질 때 보시면 얇은 조직 같은 것들이 같이 드드드득거리면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안면 윤곽술 받을 때 그로테스크한 소리일 수 있는데요. 의사 선생님들이 뼈를 삭제해 주실 때 그 전에 갈비뼈를 우리가 뜯어먹을 때 마냥 이 살을 박리해야 돼. 뼈에 붙어 있었던 살을 중간에 분리를 해서 삭제를 하시니까 이 중간에 붙어 있던 근막 같은 것들이 다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쫀쫀하게 붙어 있던 살들이 뼈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니까 갈비살 마냥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작용인 그 처짐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처짐으로 인해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 안면 윤곽 수술 후 관리에 자신이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레이저 리프팅 이모, 소주 한 잔만 주세요. 레이저 리프팅 받으러 다니면서, 그리고 피부관리샵 다니면서 오늘 진짜 솔직히 정말 몇 천만 원 썼습니다. 이 3년 동안. 그래서 안면 윤곽 수술 하셨을 때 500에서 1000 사이의 비용이 여러분들이 드셨다고 하면 평생 리프팅으로 관리를 하시고 나중에 안면 거상술이나 뭐 이중턱 수술 막 이런 거 다 비용까지 생각하실 때 몇 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비용까지 고려를 하시고 이 수술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수술한다고 예뻐진 얼굴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침샘 요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마른 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좀 이중턱이 지금 옆에서 보면 있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뮤잉 운동을 해가지고 보여드리잖아요?
옆에서 보면 턱 라인이 뭉툭해요. 이중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쉐딩 겁나게 하잖아. 아무튼 안면 윤곽을 하게 되면 요 침샘이 비대해 보이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왜 생기냐 찾아보니 보면 이게 뼈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지방도 아니고 또 침샘입니다. 사실 요 이중턱은 광대에서부터 살이 내려와서 처진 진짜 흘러내린 살이라고 치면 여기 뭉툭한 이거는 뼈가 아니라 침샘입니다. 입에서 침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기관 중 하나인데 놀라게 튀어나와 있어서 개빡쳐. 안면 윤곽 하신 분들 중에서 침샘 비대증으로 좀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그중 하나입니다. 안면 윤곽 수술을 하실 때 요 턱을 삭제하시잖아요. 그러면 턱에 가려져 있던 침샘이 나와서 비대해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침샘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원래 있던 위치에서 좀 이동을 할 수도 있대요. 힘이 예전보단 좀 딸리니까. 그리고 실제로 전에 있었던 뼈보다 뼈가 삭제가 되니까 이 침샘이 어쨌든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침샘이 확실히 커져 보여요. 그래서 저는 침샘이 실제로 좀 이동한 케이스기도 하고 이중턱에 영향을 더 미칠 만큼 많이 비대해진 케이스라서 여기다가 침샘 보톡스까지 또 놔야 돼. 또 비용이 또 들어요. 안면 윤곽은 돈 관리의 연속이야.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거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 건데 약간 감각 이상의 부작용을 조금 겪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수술한 지 3년 차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감각신경이 손상되었다가 이게 보통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광대 부분에 약간 남의 살 만지는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확실히 제 살을 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는 제가 제 살 만졌을 때 느낌이 되게 이상하고 안 느껴지니까 그리고 약간 남의 살 만지는 느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우리 손가락 장난놀이 했잖아, 촉감놀이. 피디님 잠깐 손만 빌려. 남의 손 이렇게 손가락 맞대고 이렇게 만지면 감각 이상하다고 막 서로 느꼈잖아. 그런 느낌이 나요. 이런 부작용은 좀 흔한 케이스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안면 윤곽 부작용은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굉장히 더 많고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도 더 큰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물론 본인 선택입니다. 수술을 하실 거냐 말 거냐 이거는 본인 선택이지만 본인이 선택하시기 전에 큰 비용이 들기도 하고 다 따졌을 때 큰 시간 그 후에 선택에 대한 대가가 따르는 그런 수술이니까 수술을 결정하시기 전에 저는 사실 많이 좀 후기 같은 거 나쁜 후기든 좋은 후기든 상관없어요. 근데 나쁜 후기 위주로 좀 더 보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지금 안면 윤곽을 후회하냐 이러면 뭐 제가 예전에 선택한 거니까 후회하진 않습니다. 원래 저 성향이 그래요. 어쨌든 제가 선택한 수술의 결과니까 끝까지 관리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실 이게 만만치 않거든. 상상 초월하는 금액을 저는 더 써야 되고 써왔어요. 근데 이거 언제까지 해? 그리고 돈도 돈이지만 내 시간은 리프팅 맛집 다 강남에 있는데 나 여기 인천에서 강남까지 언제 가냐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집에서 홈케어의 달인돼가지고 그동안 사왔던 디바이스가 지금 여긴 사무실인데 저희 집엔 더 많아요. 한 4개 더 있어. 오죽하면 전문 피부 에스테틱 샵에서 쓸 수 있는 진짜로 사용하고 있는 피부 탄력 고주파 기계까지 700만원 넘는 거를 집에 들어왔어. 그거 제가 일단은 쓰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바로 얘가 보템 고주파 실버 베어로 원래 얼마씩 내고 있는 피부 관리 샵에 있을 법한 SF스러운 모양을 가지고 있는 고주파 관리 기계인데요. 이렇게 전원을 딱 틀면 불이 들어오고 열이 뿜어져 나오는 그 세기를 조절할 수 있고 여기는 이제 석션 모드를 조절할 수 있어요. 참 복잡해요. 기계치인 저한테는 참 어려웠어요. 고주파 크림이랑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고주파 기계가 피부 탄력에도 도움이 되는데 붓기도 풀어주고 셀룰라이트 정리도 해주고 그런 기계예요. 그래서 딱 한번 해주고 나면 진짜로 좀 얼굴 라인이 샥 정리되는 제가 혼자만 느끼는 그런 변화 그렇게 딱 정리가 됩니다. 영락 마사지 샵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다니면서 얼굴 윤곽 정리하고 요 림프 풀어주고 데콜테 받으려니까 돈도 돈이지만 시간도 시간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냥 대여해버렸어요. 쿨하게 전원 켜고 이걸로 조절한 다음에 얼굴은 한 50 정도로 해서 귀 뒤쪽이랑 목 라인부터 풀어줘야지 얼굴 라인을 정리해줄 수 있어요. 15분 정도 투자해서 해주면 좋거든요. 고주파가 뭉친 부위를 좀 완화해주고 림프도 풀어주고 신기하여간 쇄골 라인 다 지나가지고 천천히 한 단계씩 해주면 돼요. 또 여기 풀어주고 이중턱 정리해주고 얼굴 다 이렇게 끌어올리다 보면 고주파 크림이 녹아있어요. 그때 석션 기능을 하면 돼요. 석션 기능을 틀어서 이중턱 쪽이나 심부분 쪽을 정리하면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석션 기능은 살을 빨아들여요. 보이시죠? 아무튼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얼굴 라인 뭔가 싹 정리됐죠? 아무튼 이렇게 무거운 제품들 써가면서 홈케어 관리 열심히 해야지 피부까지
휴가를 가지 않아도 집에서도 또 똑같이 또 이런 60만원짜리 디바이스 들고 다니면서 집에서 굴려야지 이런 얼굴형 관리가 되는데 제가 홈케어에 진심이 아니겠습니까? 저 나름 프로 관리러라고 친구들 사이에서 꽤 유명한 편인데요. 얼굴 빼고 다 관리 안 되는 편. 아무튼 얼굴엔 진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피부관리샵 좀 덜 다니려고 최근에서부터 각 잡고 정말 집에서 하고 있는 관리들 좀 알짜배기 몇 개 보여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면 진짜 탄력 홈케어 관리 루틴 싹 풀게요. 일단 첫 번째로 아끼는 아이템이거든요. 그거 일단 보여줄게. 그리고 이제 요 메디큐브도 사용해줘야 됩니다. 메디큐브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앤데 그동안 메디큐브 AGR 그 라인 중에 좀 잘 팔렸던 애들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애예요. 전용 앰플을 사용해줄 필요는 없고 탄력 앰플 그냥 써주거든. 발라놓은 다음에 먼저 부스터 모드 사용해서 이 탄력 앰플을 피부 속에 다 집어넣어줍니다. 얘가 약간 갈바닉처럼 스킨케어를 피부 속에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좀 광채가 나 실제로 이거 사용해주면. 화장품 흡수를 좀 해준 다음에 초록 색깔 MC 모드를 이용해서 또 한번 피부 겉면 이 라인을 살짝 정리해줘야 돼. 이걸 해주면 자글자글했던 피부 주름이 좀 펴지는 느낌이에요. 요철이랑 이렇게 해주고 더마샷 모드가 있어요. 이거 속근육 풀어주는 모드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원래 메디큐브에서 나온 AGR 더마샷이 훨씬 좀 더 자극적이긴 해요. 육안으로 보이는 효과도 걔가 더 좋고 그래도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 기능이 모아져 있어서 프로 귀찮러 저한테는 이 기계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속근육을 자극해서 피부 탄력을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붓기 있을 때 써도 되게 좋더라고요. 이런 거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잡티. 이런 처지는 게 너무 나름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내 눈에 막 팔자주름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명을 또 겁나 세게 때려봤죠. 이 카메라 속에서 피부가 또 사실적으로 보이니까 조명을 여러 개 사니까 또 잡티가 겁나 생기더라고. 여드름은 언젠간 뭐 관리하면 들어가고 사실 염증 주사 맞으면은 싹 해결되는 문제인데 잡티는 또 각 잡고 피부샵 가가지고 그냥 피부 지져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사실 촬영하는 거에도 지장을 받고 좀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거 회복하는 거에도 좀 오래 걸리는 편이라서 아무튼 그래서 잡티 동시에 탄력까지 챙길 수 있는 아이템을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걸 발견했는데 이 앰플이 잡티랑 속기미까지 개선된다는 앰플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사실 말이 안 되잖아. 애초에 저도 기미 앰플 이런 거 잡티 앰플 안 믿는 편인데 블로그 후기 보는데 안 믿기더라고. 어쨌든 뭐 되니까 이렇게 광고하나? 이러기도 했어요. 이게 사람이 좀 혹한 거 있으면 머릿속에 동동배 마냥 계속 떠오른단 말이에요. 뭐야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옷 예쁜 거 보고 오면은 비싸다 안 살래 이래놓고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서 계속 아 진짜 내일 갔는데 사이즈 없는 거 아니야? 사올 걸 그냥. 막 이러고 계속 생각나는 경우 많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좀 유튜버로서 구매 각이라고 생각했던 포인트인데 이 센텔리안이 동국제약에서 나온 브랜드예요. 그래서 내가 아 이거 콘텐츠 각이다. 이거 좋아서 계속 쓰면 나 광고 줄지도 모르겠다 라고 솔직히 그러고 나서 써봤어요. 솔직히 미우들 진짜 솔직히 말할게. 근데 사실 제가 제 돈 재산 해보고 써봤을 때 3시간 후 변화 없으면 돈 버린 거다 하고 솔직히 사봤거든요. 근데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정 1도 없는 영상입니다. 미우들 지금 시간 오전 1시 44분 조명 없이 식탁 앞에서 찍어볼게요. 바르고 이제 3시간 후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4시 31분 이 앰플이 지금 보이시는 대로 수분, 그리고 탄력, 주름, 안티에이징까지 다 잡았어. 온 건 다 때려먹었어. 바로 사용하자마자 보이는 이 광채 보이시죠? 앰플 발라서 그냥 일시적으로 생기는 광채가 아니라 쫀쫀하게 차오르는 그 느낌을 다 여러분이 느껴봤으면 좋겠어. 아니 정말 효과를 보고 이거 이후로 계속 써봤거든요? 텍스처도 너무 마음에 들고 진짜 여러모로 계속 쓰게 돼서 이렇게 공병이 생겨났어. 얘는 지금 쓰고 있는 애고 얘는 제 공병들. 근데 이게 운명의 장난인지 센텔리안에서 이번에 광고 문의가 싹 들어온 거예요. 제가 쓰고 있었는데 근데 사실 이건 내가 진짜 효과를 봤잖아. 그래서 바로 오케이 했죠. 테스트 필요 없어요. 바로 주세요. 저 이거 쓰던 거예요. 바로 오케이 했습니다. 아 제가 이거 너무 흥분해서 풀네임을 말씀을 못 드렸네. 센텔리안 24 엑스퍼트 마데카 멜라캐처 앰플 맥스입니다. 아 이름이 인간적으로 너무 길어. 좀 길다. 근데 이 앰플 저만 좋다고 느낀 게 아니라 아 이게 1820만 병 이상 판매되었다고 하네요. 아니 올영 리뷰들도 겁나 좋아 이 앰플. 나랑 똑같은 점을 많이 느꼈네. 이 앰플의 제형은 수분 로션보다 조금
조금 더 걸쭉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쫀쫀하고 묵직하게 발리는데 막상 바르고 흡수시켜주면 끈적임 없이 피부에 싹 흡수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모델링팩 하면서 많이 썼다? 이거 제 꿀팁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고주파 기계를 하거나 홈 디바이스 제품을 사용하면 열이 올라오거나 피부가 자극을 받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진정 모델링팩을 사용하는데 얘랑 얘를 같이 써줘야 돼. 그래야 홈케어 완성. 탄력이랑 잡티 신경 쓰이는 그런 데다가 듬뿍 발라요. 앰플을 듬뿍 발라야지 모델링팩 나중에 뗄 때도 잘 떨어지거든요? 이제 모델링팩을 바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얼굴에 붙여왔습니다. 모델링팩은 이제 다 굽고 나서 착 떼주시면 되는데 뗄 때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떼볼게요. 떼자, 떼자, 떼자. 잘 떼진단 말이에요. 와우. 빵. 이렇게 해서 모델링팩 했는데 지금 딱 떼자마자 이 광채는 그대로 남아있긴 한데 아까 앰플 바른 것처럼 솔직히 좀 환해진 느낌 있죠? 조명 안 건드렸어. 진짜 이거 정말 맹세코. 근데 얼굴 진짜 확 환해진 느낌 있죠? 그 모델링팩 하면서 앰플이 같이 싹 흡수돼서 그런 건지 아무튼 얼굴이 싹 환해집니다. 진짜로. 이제 봄이고 곧 여름이 오잖아요, 미우들. 잡티는 햇볕이 세지면 세질수록 더 진해지고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하시는 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내가 겁나 많이 생겨봐서 알아. 안다고 그냥. 이렇게 해서 제가 영상을 마무리해볼 건데요.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홈케어 템들 중에 샌델리안 24 앰플 기억하시나요, 미우들? 그 앰플 제가 화끈하게 이벤트 받아왔어요. 가격 때문에 조금 고민되는 미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앰플 같은 거 처음 사용하기에 좀 고민되는 미우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 화끈하게 받아왔습니다. 10명? 아니 아니 30명? 아니 무려 50명 50명 화끈하게 받아왔어요. 감사합니다 샌델리안. 아무튼 이렇게 이벤트 화끈하게 받아왔으니까 미우들 많이 참여해서 이거 저랑 꼭 같이 한번 꼭꼭 재배 써보자. 아 그리고 이 앰플 4월 한 달 동안 올리브영에서 할인 행사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4월 5일 요 딱 단 하루는 오트까지 진행한다고 하니까 놓치지 마. 솔직히 이왕 살 거면 4월 5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윤곽후 부작용을 겪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안면윤곽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또 많은 DM을 줬거든.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쩌다가 이렇게 안면윤곽후에 열심히 관리를 하는 모습을 살짝 보여드렸는데 사실 저 아까 보여드렸던 디바이스 제품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만큼 저 셀프 홈케어템들 디바이스 외에 정말 많고요. 보여드리고 싶은 루틴도 굉장히 다양한데 그거는 제가 많이들 궁금해하시면 영상으로 진짜 꼭 풀게요. 노광고 노구라로 진짜 제대로 풀어줄게. 아무튼 관리에 진심인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 재미포유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면윤곽은 신중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말 많은 재미포유 감당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제발.